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육신의 가시인 녹내장을 앓고 있습니다. 녹내장이 심하다 보니까 사물에 대한 구별이 힘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명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억누를 때가 많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력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은 그런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육안을 볼 수 있는 앱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 너머에 커다란 유익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 성도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말씀을 삼하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위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약함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가슴 아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 네 하고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말 못할 약함으로 인해서 가슴 아리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나누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경청을 하거나 남을 세워주거나 높이거나 박수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중 앞에 서서 말씀과 생각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족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녹내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녹내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신경이 소멸되면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실명이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 양옥에는 무거운 이중고의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 무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앞에 마실 수 없는 잔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달 전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평신도 설교지간 설교자라는 명단을 받고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위치도 그러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한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예배와 지난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왔던 무게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를
쓰게 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걱정도 갈등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씀이 좀 드렸더니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그때 강함을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되어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강함과 풍성함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점만 주시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또한 단점도 주시도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양자를 조화롭게 저희들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장점을 누리지 못하고 저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 매여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늘 침으로 삶의 걸림돌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도전과 우려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1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연약함 속에 머물던 저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출신 성분에서 말해주시듯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 변화가 되죠. 그 이후에 이방 선교의 사도로서 큰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의담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그 질병을 나아달라고 우리 본문의 8절 본문의 8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가시를 결코 이렇게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를 깨달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자만이라고 하는 질병,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죠. 자기 육신의 가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그 마음의 질병을 지켜줄 수 있었다는 은혜를 느끼게 되죠. 사도 바울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그러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과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 한동안 약함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저의 약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력이 많이 좀 악화돼서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만은 또는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해서 잦은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성도님들의 이해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4년 전에 이 첫 진단을 받고 그 후에 치료와 중단을 번복하면서 작년도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가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상당히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믿음이 없었으면 상당히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울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또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결과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 여러 가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침마다 그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매일 내딛는 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지평하에 되어주셔서 저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또 부딪히지 않게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행동에 많은 불편함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한 큰 유익을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혈 어찌 의심하리요. 이 작사가는 미국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이 되어서 얼마나 그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크로스비 여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을 받은 크로스비 여사는 그것을 작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찬송가의 23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저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섬김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치매로 고통을 받는 어르신이 있으신데요. 제가 수년 전서부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또 손과 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 삶의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제 모습, 제 삶의 모습은 너무나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10cm 거리의 스마트폰 앱으로 매일 주님의 삶을 기록하는 통행일기는 제 삶의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는 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소망을 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쇠하지만은 영의 눈으로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 이 새벽 기도 제단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결코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은혜의 드림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또한 세우시고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서 이 시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주여!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봐주시고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간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여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지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의 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 가슴에 말 못할 가시를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어서 주님 가시가 은혜가 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가시들 이 시간 주님께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님이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커 보이며 문제의 신음하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도우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 예수님, 우리의 심령 구속을 쫓겨지는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아버지 갈망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 아버지 넘어진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의 가시가 더 이상 문제가